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돛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좋은 교회도 있었고 또 부모님 또 영적 각성이 있던 때 성령의 바람이 불던 때 여러 좋은 교회의 모습을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전성기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주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었어요.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지도 않았어요. 집회 때나 무슨 특별한 말씀을 들을 때나 은혜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약간 눈치가 보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지 않고 내가 너무 과잉해서 은혜를 받으면 주변의 자연인들이 또 비웃을까 봐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속으로 소리 없이 받고 왜냐하면 세상은 그와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랬습니다. 요즘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 우리 교육자들하고 오늘도 점심을 같이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큐티하고 이렇게 또 결단하고 이런 걸 볼 때 어른들이 이렇게 느끼고 또 결단하고 이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고 기이하고 그렇다고 아이들의 치기가 없다거나 그 아이들의 또래가 갖고 있는 아직 미성숙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그 정도로 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어디 살든지 한국에 있든지 여기에서 디아스포라로 있든지 여기에 우리가 뭐 독일의 주류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든지 요즘 기독교와 또 신앙에 대한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흐름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본질은 본질이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고 생명은 생명이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건 언제나 동일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DNA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발견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참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서랍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창화하며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가진 게 많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의 주 미래의 주 오늘 다니엘서 10장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한번 따라할까요? 우주와 생명에 관한 한 우연은 없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는 자연과 초자연이 만납니다. 예, 풀무프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왕의 진미와 궁중에 기름진 것을 먹지 않고 자기가 고른 채식을 하면서도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런 일들이 또 포로민의 고달프고 서글픈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꿈은 그 가운데 주어지고 이상은 그 안에서 무르익는 아까 전자, 뭐 사자굴, 그 다음에 풀무불은 약간 황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비전과 이상이 낙담하고 빼앗긴 천대받는 포로민들의 가슴 속에서 피어오른다는 것은 그보다 더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부모의 DNA가 형편없는데 그 아이가 개천에서 용나는 것. 이런 것은요. 정말 황당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연이냐 필연이냐 하는 거죠. 네. 우연이냐 필연이냐. 네. 우연은 없다. 만약에 이런 게 우연이라면 세상 학문 중에도 심리학, 교육학, 뭐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의학 중에서도 이런 심신상관적인 의학들은 전부 다 문 닫아야 돼요. 전부 문 닫아야 돼. 예? 화학적인 것 외에는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외과적인 조치 외에는 인간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성형으로 고치든지 예, 그 외에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이, 학문이, 인간에 대한 모든 연구가 얘기하는 것은 인과관계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죠. 의사들이 다 아는 건 아니죠. 모르는 게 많고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그게 우연인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요행인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키를 갖고 그것을 여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률이 너무나 적게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런 열쇠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기적도 우연이나 요행은 아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한 한 우연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지난번에 로켓 하나 오랜만에 쏘았죠. 위성. 그 이름이 뭐였어요? 예? 미래는 아니고 미래소년 코난 그건 아니고요. 뭐였죠? 다누리? 누리호. 예. 다누리 아니었어요? 누리호였어요? 어쨌든 누리는 들어가요. 예, 누리는 들어가는데 우연에 기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예. 그게 점차 정밀한 연구와 또 설계와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우연을 뚫고 예. 그게 대기권을 넘어서 우주의 궤도에 진입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 이제 온갖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우주에 보면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한계를 넘어선 세계들이 펼쳐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죠. 생명에 관한 한 우연은 없습니다. 생명에. 그렇다면 의사들 다 죽었어요. 생명이 우연에 관한 거라면 의사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 기우제를 지내든지 구슬하든지 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우연에 기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운칠기상? 그래가지고 여행만 다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수가 많다 뿐이지. 예. 왜 사람이 컴퓨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수많은 변수들을 점점 알고리즘이 계산해내기 때문이죠. 예. 점점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는데 나중에는 줄바둑을 두죠. 예. 그냥 쭉 내려둡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은 그런 걸 한 번도 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장난을 치나? 그냥 아무거나 지르나? 그건 아무거나 지르지 않죠. 예. 그래서 마치 그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경우의 수, 변수들을 계산해 내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변수를 계산해 내실 수 있다. 가장 위대한 설계자만이 그 모든 변수들을 계산해 낼 수 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우연은 없습니다. 우주에 관한 우연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 영역이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나뉘고 자연과 초자연이 나뉩니다. 이것은 그리고 현실의 세계와 비전의 세계가 나뉩니다. 동화나 판타지에도 그렇게 나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는 두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예를 들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해요. 공연을. 유치원에서 무슨 공연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공연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연에 나갈 사람들 정해갖고 나가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니들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러면 공연이 되나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죠. 아수라장. 그건 전혀 학습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의미도 없죠. 그냥 나와서 그냥 막 어지럽게 놀아버리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공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공연 자체와 구별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감독, 연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시나리오를 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연동될 수 있도록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두 세계는 분명히 겹치지 않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자체보다 공연 준비는 훨씬 많은 사람과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작가와 그리고 그 감독, 연출자는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아요. 예? 감독이 나타나면 이제 관객 모독이야.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이제 뭐 감독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뭐 엑스트라로 나타나는 건데 하나도 재미없어요. 예, 뭐 나타나거나 말거나.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예, 물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제작, 감독, 주연 다 하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독은 자기가 밖에서 따로 하는 거고요. 영화 배우니까 자기가 티켓 구매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주연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지 사실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은 나타나지 않아. 연출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대본 작가는요 나타나지 않아. 그렇지만 거기에 엄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두 세계를 같이 보여줘요. 예, 영화가 끝나고 영화 배우들과 함께 그 제작자들을 쫙 보여줘요. 아니 영화 안에서도 보여줘요. 언제요? 엔드 크레딧 마지막에 올라갈 때 그걸 다 보여줘요. 근데 원래 그걸 보여주지 않았대요. 옛날에는 감독, 주연, 배우 정도만 이렇게 나왔는데 스타워즈를 감독한 누구예요? 조지 루카스. 조지 루카스가 제작비가 없이 가난하게 영화를 만들 때 아메리칸 그래피티라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스 그래피티 그 설교 제목 얘기했죠. 하나님의 낙서, 하나님의 손글씨. 네, 아메리칸 그래피티는 청춘의 낙서라는 이름으로 상영이 됐던 영화인데요. 예, 제작비가 하도 없으니까 그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신세를 졌는데 돈을 제대로 못 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안해가지고 그 영화 끝날 때 이름들을 쫙 올린 게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쫙 올렸다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사람은 앞에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시네마 천국 영화를 많이 봤다기보다는 영화를 사랑하고 그 상상력의 세계에 언제나 늘 감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엔드 크레딧이 쫙 내려가는 것에 저는 압도당했어요. 영화도 재밌었지만 그 마지막에 이름들이 그렇게 쫙 나와. 와,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나? 촬영이 뭐 촬영에 무슨 조명 무슨 뭐 무슨 촬영 보 무슨 보 많아요. 그냥 한 명 두 명인 게 아니라 막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에 참여했구나.
그러고 이렇게 보고 넋놓고 보고 있으면요 청소부들이 와서 불 켜고 와 빨리 막 나가라고 비키라고. 에이 좀 끝까지 봐야지. 끝나자마자 막 아프면서 일어나서 나간 사람도 있고, 에이 몰상식하기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름 제일 끝에 나왔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일생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걸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끝까지 보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이름을 좀 끝까지 보게 하려고, 예, 거기에다가 뭐죠? 쿠키 영상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넣잖아요. 예, 넣어가지고 NG 장면도 막 넣고, 예, 그게 재밌으니까 끝까지 앉아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돌려봐. 그런 영상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고, 예? 없으면 건너뛰는 거, 예, 건너뛰고. 예, 이 컴퓨터가 자기 맘대로 이렇게 조작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끝까지 앉아있어야지, 끝까지. 음악회를 보러 갔으면 커튼콜을 하고 끝까지 앉아있어야지. 박수 계속 치면서. 막이 그냥 완전히 내려가서 이제 안 올라갈 때까지 계속 박수 치고,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박수 치고. 그럼 인사하고, 지휘자 인사하고, 수석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들어가면 또 박수 치면 또 나와가지고 또 인사하고. 네. 근데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조력을 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뤄내는 것은 그런 무대와 같아요. 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자기는 태어나서 뭐가 뭔지를 모르지만 그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포게슈테가 그 전에 프리히스토리가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하게 되는지. 우리가 제자 훈련 할 때 한 8개월 정도를 하잖아요. 이제 방학까지 해가지고 한 8개월 정도를 하고, 지금 단기 선교를 이번에 2년간 올해까지 3년간은 못 가는데, 단기 선교를 가면 거기다 플러스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11개월을 거의 1년여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올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돼요. 우리가 40명이 제자훈련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800명 정도는 거기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20배 정도는 관여를 해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네, 영적으로 내면 세계가 잘 정돈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얼마든지 해명하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어두운 세상에 등대의 빛을 밝히는. 이게 저절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막전 막후가 함께 연합해서 준비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들이 함께 연합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공부라는 것은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암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초월적인 영역들,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하고, 예, 그에게 감격을 불러일으키고 매료하고, 예, 사춘기 때 유혹이나 놀고 싶은 것, 중독성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영향이 큰 그런 흡인력, 그런 감격, 그런 충동, 예, 그런 멋진 전환점, 이런 것들을 부여하니까 그 재미없는 공부가 어느 순간에 목표가 되고 내가 그것을 관통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월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항상 같이 간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역사 저편과, 그리고 이 역사 속에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비정한 현실과, 그러나 그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연출해 가시고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그 두 세계를 같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연동되는가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2022년 7월 6일에 한순간을 이 나그네 된 땅에 한 땅 자락 위에 서서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 안에 한 부분을 살고 있는 거죠. 디아스포라. 그 가슴 벅찬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나 보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내 자신이 무력함을 볼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은 감격스럽습니다. 예. 음악회에 가서 감격이 올 때 마치 내가 우쭐하게 그 사람이 됐냐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 사람은 그 박수를 받으며 갈채를 받는 그 위대한 아티스트들보다 못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가 서로 함께 합해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위대한 연출자는 배우와 엑스트라와 그리고 그 엔드 크레딧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들로 주님 앞에 드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관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세계관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도 이런 무대와 무대 뒤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포로의 시대, 나그네 된 삶,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이 세상 속에서의 험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그는 어떻게 살아내는 건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환상들을 통해서 그에게 동기부여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역사에 우연이란 없단다.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 같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가 되고 그러면서 순환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고 그러면서 서로 예, 격려하고 또 그러면서도 예배하고 말씀을 잘못되겠어요? 뭐가 잘못되겠냐고요. 예, 우리가 신용이 있어 정직해. 잘못하면 바로 잘못했다 그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다시 세워. 그리고 또 와서 세상에서 열심히 해. 밀레의 만종처럼. 어릴 때 보던 미드라마 초원의 집처럼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잘못될 일이 없죠? 그런데 그걸 가만 놔두나요 세상이? 누군가는 욕심을 향해 끝도 없이 누군가는 질투해 누군가는 시기해 누군가는 판을 깨트려 누군가는 오해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와해시켜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가 막가파로 가버려 누가 갑자기 총을 긁어 누가 갑자기 가정을 깨트려 누가 갑자기 들어와서 욕망을 중독시켜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막고 있는 뚝이 있는데 뚝, 예, 뚝, 뚝. 그 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엇이요? 죄와 그 죄의 하수인이 된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의지가 그 뚝을 무너뜨리니까 점점 종말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가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야 이제는 살만하게 됐다. 이제는 살만하게 됐다. 우리는 이제 실패하지 않을 거다. 근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는 전쟁 더 이상 이런 전쟁 하지 않을 거야. 동족전쟁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안 일어나나요? 네. 이제는 이념과 이념이 맞부딪히면서 Crash of the civilizations. 예.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념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테러와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섬세해지고 더 예민해진 인간들의 그 세대 간의 갈등과 또 이제는 성과 성의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다니엘에게 덮어씌웠던 것 같은 근본적인 인간관, 생명에 대한 관을 가지고 문제 삼는 세월이 됐어요. 다니엘을 다 뜯어도 안 되니까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창조신앙으로 살아간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다니엘이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게 마지막 보루거든요. 마지막 둑이거든요. 그 둑을 무너뜨려 버리고서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도 무너뜨리고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서 잘 될 수가 있나요? 예, 역사는 예, 끝없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카산드라 크로스라는 게 있었죠. 예, 다리인데 그 다리가 무너져 있죠. 근데 열차가 거기를 향해 계속 질주하고 있어요. 가면은 이제 큰 그 계곡을 덮은 그 다리가 있는데 기차가 다니는 철로가 다니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끝없이 질주하고 있어요. 가면 다 죽을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멈춰야 되는데 모르고 있단 말이죠. 카산드라 크로스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둑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이를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연출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그 길이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카산드라 크로스가 아니고 이 무너진 댐이 무너지는데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가 열어놓는다고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죠. 네. 보험도 좀 들어놓고 이제는 의료 혜택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90세, 100세까지는 그냥 살 거예요. 별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만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종말론적 역사는 인류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미리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각본의 대본에 내가 어디에 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미래는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사 가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을 어떻게 하거나 자녀들이 어떻게 하거나 고민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는 고민은 금치거죠? 예. 그걸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격만 나빠지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고 요즘은 뭐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그렇고 아, 이거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막 가곡의 가사처럼 나는 이것 때문에 요즘 막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요, 해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뭐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뭐, 그 다음.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봐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예, 호흡이 곤란하면 응급차 부르시고 그러려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손 씻고 손도 근데 뭐 너무나 지문이 없어질 정도인데 견디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고민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 막 걱정한다고 막 이런 때가 어느 때까지일까요? 뭐 이건 하나님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걸릴 때까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걸리면 착하게 참고 일어나서 견디고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득 느낀 거 하나는 코로나가 오면서 보니까 독일의 날씨가 좋아졌더라고요. 예, 독일의 날씨가 되게 좋아요. 아, 날씨가 참 좋아졌구나.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에게 하늘의 메신저가 옵니다. 천상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감독이 배우에게 누구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거 쪽지 좀 읽어봐. 그래요? 그 사람은 안 나와요. 영화에 안 나와. 근데 그 배우는 분명히 그 장면을 촬영할 때 쪽지를 받은 거예요. 감독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천상의 내레이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서 있었는데 5절 한번 비춰주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있는데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명품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예, 뭐 페르가모까지는 아는데 우바스 순금띠. 그리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씀은 무리의 소리와 예, 계시록에 있는 많은 물소리와 같았더라.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습니다. 하늘의 메신저가 그에게 왔죠. 그 사람은 9장에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 예? 그렇죠. 예, 미가엘하고 친구. 천사들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긴 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이 다니엘에게 말을 걸고 그와 함께 이 내레이션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그와 함께 얘기를, 왜 얘기를 할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카운셀링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천상의 음성, 그런 내레이터와 얘기를 하는 거죠. 가상적으로 아니라 실제로도 해요. 실제로도. 예, 우리가 실제로도 그런 경험을 하죠.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정말 마음속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예. 늘은 아니지만 저도 자주 종종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생각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을 내가 알죠.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알죠? 예? 무슨 생각하는지. 예. 근데 내 생각이 아닌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걸어요. 왜냐하면 감독이, 연출이 우리에게 역할을 줘놓고 아무 말도 안 할 리는 없거든요. 그럼 이게 가짜 쇼지. 진짜 쇼 같으면 얘기를 하죠. 쪽지가 오고 옵니다. 자꾸 와요. 예, 방송을 하니까 오만 사람들이 간섭을 하더라고요. 예, 아나운서도 아닌데 와가지고, 아, 그 질문지 다 받으셨죠? 네, 받으셨죠. 그 제가 답도 써서 보냈는데, 아, 그거 좀 외우셨나요? 외워야 돼요? 아, 외우면 좋은데. 그 연습을 해볼까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그냥 하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게. 근데, 혹시 누구세요? 관계자예요, 관계자. 예, 관계자. 그러죠. 메시지가 와요, 분명히. 예? 알고 계셨나요? 예. 아, 그러지 말고요. 허리 좀 이렇게 세우고 앉으세요. 이렇게 앉지 말고요. 와가지고. 고개 좀 이렇게 하시고요. 좀 표정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세요.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건 옛날에 유명한 지휘자 레오나드 본스타인이, 그 뉴욕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앞에서 지휘 이렇게 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지고 관객들하고 막 대화를 해. 예? 처음에 이렇게 낯설죠. 관객들이 깜짝 놀라. 왜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음악은요 막 얘기하고 또 비인필 할 때도 레오나드 본스타인이 돌아서서 예, 관객들하고 곡에 대해서 설명하고 쭉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대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대 배후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리를 넣는 거죠. 신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금난세 선생이 그걸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금난세 선생은 정말 지휘를 유려하게 잘해서 좋아했는데 관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육 콘서트. 너무나 좋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할 때도 멋지지만 끝나고 나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고 사실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는데 정말 0점 몇 초로 이렇게 됐다고 막 울먹거리고 할 적에 우리가 모두 감동을 받죠. 아, 그 배우의 스토리가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천상의 내레이터는 오셔가지고 하늘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무대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어요. 알아서 하세요. 천사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운명을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미래에 주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연출을 하실 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고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다만 어려운 시절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격려하고 세우려고 이 사자가 왔는데 그 순간에 이상한 것은요. 이 다니엘이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땅에 쓰러지고 엎드려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 일시적인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경계, 자연과 초자연의 경계, 영성과 현실의 경계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뭐 저는 다니엘처럼 훌륭해서는 아니고 못나서 그런데 종종 우울증에 빠집니다. 예,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약간 우울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인 걸 제가 알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우울해지고 내가 약간 힘들 때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경우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제2의 에너지를 주신다. 내 몸에 힘이 빠지면 주님이 성령의 힘과 에너지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약간 우울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의뢰하게 됩니다. 그는 일시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담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이었을 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연기라는 불못불 사이로 지나면서 막 쪼개면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사사기에 보면 예, 시스라는 야엘에게 죽임을 당하죠. 예. 그때도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 예, 치명적인 폭풍우가 자기가 탄 배를 막 뒤덮고 다 죽게 되었다고 하고 있을 때 요나는 배 제일 밑에층에서 깊은 잠에 잠들어 있습니다. 잠언에 보니까 게으른 아들은 추수 때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콤마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 깊은 잠,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신앙적인 절망.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삶에 이르는 병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에 이르는 병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겠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죽겠다. 내가 죽는 거지. 아,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 그런 깊은 잠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그때 와가지고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10절에 10절 10절 한번 비춰주세요. 10절 10절 없어요? 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예, 그렇습니다. 예, 응급처치를 세 단계로 하는데요. 예, 천사가 와서 그의 맞죠? 예, 손과 발, 예, 손으로 나를 어루만져서, 예, 어루만져서 손과 발로 일어서도록 예, 조치합니다. 손과 발로. 예. 그래서 first aid, 예, 응급 조치를 취하는 거죠. Celestial, 예, first aid. 그래서 손과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깨워서 일으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응급조치는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에스겔이 처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실어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또 엘리자벳에게 아이가 있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잉태하게 되자 그가 실어증에 빠지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하는데 이 다니엘도 일시적인 실어증에 빠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의 실어증을 고쳐줍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한 아이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틔워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실어증을 치료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18절에 뒤에 내일 말씀 나오는데 원기를 그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원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6년근 홍삼진액을 먹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죠. 그야말로 동기부여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이 주시는 모멘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 새로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시간의 줄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11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감독이 보냈어 너에게. 그래서 힘을 내. 손과 발을 이렇게 세우고, 예, 실어증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원기를 북돋아주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감독이 나한테 너를, 나한테 보냈거든? 그러면서 12절, 우리 결론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사실은요, 역사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역사의 끝까지 있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배우는 자기에 맡은 배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응원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역사 전체만큼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은 기억되고 정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둑을 직업으로 두는 사람은 바둑을 한 판을 두면요 그 기보를 머릿속에 기억해요. 그렇죠? 예, 그 수 시간을 둔 그 기보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건 정지된 시간이니까 그래요. 만약에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 결승전에 나가가지고 거의 금메달을 다투다가 마지막에 금메달을 차지했든지 놓쳤든지 그 순간에 100m든 200m든 400m든 1500m든 일생 동안 기억할 겁니다. 일생 동안. 예? 첫 번째 반환점을 돌았던 그 터치의 감각을 기억할 거고요. 그리고 옆에 사람과 그 레인을 다투면서 스퍼트를 해나갈 때의 그 물살을 기억하고 그 가쁜 호흡을 기억할 거고 그 머릿속에 오가던 생각들을 기억할 거고 마지막에 터치하고 확인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할 거고 그건 정지된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워주셔서 우리에게 정지된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였다는 것이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려 하였다. 연출자의 의도를 깨달으려 하였다.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감독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네가 이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연출자가 기뻐하고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한마음께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뭘 알아? 김집사 니가 뭘 알아? 도대체 뭐를 하는데? 뭘 할 수 있는데? 말해봐. 뭘 하는데? 그럼 왜 그래요? 우울하게. 그렇죠? 이 목사 니까짓 게 뭐야? 니가 뭘 알아? 뭘 알아? 뭐 할 수 있다고? 뭐를 잘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죄하는 소리가 늘 귓전에 쟁쟁하게 울리지만 말이에요. 네 여름날을 알고 있어. 그런 정죄하는 소리가 조롱하는 소리가 끝없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보내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이 그를 깊은 잠에 잠들게 할 때에도 그가 혼자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내게 응답되었다.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던 것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슈 청소년 아카데미 잘 될까 말까 뭐 누가 오나 또 아이들이 물리지 않을까 지치지 않을까 뭐 재정은 될까 뭐 이렇게 저런 생각.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알려고 하고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또 가만히 있는데
한국에도 뭐 알만한 목사님이 뭐 좋은 사역이라고 하면서 또 같이 참여도 하고 저는 그런 걸 잘 안 믿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뭐 누가 막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막 도와주고 막 이런다는 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큰둥했더니 그 소개한 분이 아 그러지 말고 한번 같이 얘기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라고 목사님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한다 그러죠. 뭐 좋게 생각할 만한 일이 한두 개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 많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첫날부터 드린 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기억하신다 그런 거죠. 네. 부모는요 그 코흘리게 자식이 정말 예. 어릴 때는 오줌도 싸고 뭐 칠칠치 못하고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기특한 말을 하면 마음속에 기억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말을 하면 마음속에 기억해두고 아 저놈이 속정이 있구나 저놈이 애정이 있구나 저놈이 뭔가에 대한 집념이 있구나 생각하면 그걸 기억해두는 거죠. 첫날부터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응답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우리가 하는 일보다 그 막후에 그 배후에 있는 그 스텝들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많은 스텝들이 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전율하면서 도단성을 둘러싼 불병거와 불마를 보듯이 12만 4천 12지파에 물이 못지않게 허다한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통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혼절한 것과 같고 기절한 것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응급조치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우울증과 실어증을 치료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 이제 제국이 바뀌고 헬라 제국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리고 나서 또 로마 제국이 또 네로와 그리고 수많은 폭군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흐르겠지만 주님은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소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림받으려 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